안녕하세요. 뉴클라비스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자 단추를 꾹 눌러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현재 은퇴 중이시거나 현재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아니면 현재 은퇴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은퇴를 하기 전에 바로 은퇴를 하는 시기가 가까이 왔을 때 가장 두려운 부분이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네 가지를 한번 짚어볼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 두고 싶은 부분은 외로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돈이겠죠. 세 번째 부분은 건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은 친구라는 관계성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네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어떠한 부분으로 다르게 있고 다른 환경 속에서 느끼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간단하게 짚어 넘어가 보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린 외로움입니다. 노인의 외로움, 40대 가장의 외로움, 50대 가장의 외로움, 별의별 단어와 사실 우리가 살면서 준하는 상황에서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다 보면 두 가지에 있어서 세 가지에 있어서의 우리의 외로움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그동안 20대 후반서부터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매진해온 나의 삶에 있어서의 나의 일터에 있어서의 그 부분이 이제는 끝나는구나. 내가 더 이상 내 생애에 있어서는 되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 돼버리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미래를 생각하게 되면 불안함과 그리고 내 자신감에 대해서 느끼는 가운데에 있어서의 외로움. 또한 동화된 삶의 속에서의 사회생활과 사회관계 속에서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살고 있다가 그것이 부재가 되는 상황에서의 느껴지는 공허함 속에서의 외로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족과 있어서의 가족들이 은퇴만 하게 되면 굉장히 익사이딩하고 같이 놀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가족과 있는 함께하는 시간들이 더 행복할 거라고 느꼈지만 막상 은퇴가 돼서 한 달도 채 안 되게 되면 가족과에 있어서의 갈등 그리고 상하고 많은 나의 자신감, 자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한국에 있어서는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제2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 내가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를 다시 한번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미국과 비교를 꼭 굳이 하자면 적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한국에서 대기업의 임원으로 있으셨던 분들이 다른 곳에 중소기업의 취업도 힘들고 그 외에 일자리 자체가 힘들고 노인의 일자리, 노인 구직 활동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택배의 회사 쪽을 선택을 하거나 딜리버리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일시적인 파트타임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대도시나 지방도시에 따라 사실 상황은 틀리겠지만 미국에서도 노인이 되면서 은퇴가 되면서 노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나이서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2의 인생 2막을 시작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지역마다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에 있어서의 부분은 미국에서 생활을 하거나 한국에서 생활을 하거나 외로움과 두려움에 대한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갖는 마음은 동일하겠죠. 하지만 미국에서의 은퇴는 자의반 타의반이라는 개념에서 있어서는 중압감이 한국보다는 좀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니면 이번에 한국에서는 회사 내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 내에서 전체적인 구조조정과 내 퇴직의 결정에 있어서는 타의적으로 결론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50대 중반이 되면 내가 지방도시로 발령이 되지 않는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자리가 없어지지 않은가 어느 날 갑자기 퇴직자 명단에 올라있지 않은가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외로움도 상당히 클 수 있고 두려움도 크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도시의 일부 도시를 빼고는 전체적으로 계획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나의 리타이어먼트를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지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니 뭐니 해도 돈이겠죠. 예, 돈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국에서의 삶은 집 한 채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 때로는 주말에 가족들과 이용할 수 있는 차 한 대가 있어야 되는 게 가족 구성원 간에 있어서의 가장 첫 번째 목표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애시당초 집안채 가지고 있고 차를 내가 가지고 있겠다는 목표를 삶에 있어서의 라이프에 있어서 목표를 정하는 부분은 한국보다는 다소 미루어지게 되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리타이어먼트는 한국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 개인연금 또 그 외에 생명보험이 있을 수 있겠죠. 크게 봐서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401k라든지 또 은퇴연금, 각종 개인 생명보험을 동일하게 들어놓거나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살다가 가족과 가족 서포트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삶에 있어서 서포트 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을 신경을 써오다 보니 내가 은퇴 후에 제2의 인생 2막을 선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부분이 윤택하지 못하신 분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미래에 내가 삶에 있어서 제2의 일터를 갖고자 할 때 그러한 부분이 제일 무시되지 못하는 부분이 돈일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비교하자면 돈에 있어서는 사실 별 차이가 없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세 번째에 있어서는 건강입니다. 바로 오늘 전에 영상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평균 연령, 평균 수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다시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아이러니하게도 못 살겠다 미세먼지 때문에 한국에서는 정말 살 수 없는 환경을 가졌고 공해 문제가 있다. 미국에 돌아오면 맑은 공기와 넓은 하늘, 높은 하늘을 보면 마음이 다 후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과 미국의 평균 수명 연령이 벌써 2년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한국이 더 오래 살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노년이 되고 은퇴 후에 걱정을 하는 부분은 제일 먼저 심하게 각종 악화되는 당뇨, 혈압, 고지혈, 그 외에 관절염, 그리고 심장병 여러 종류의 일들이 있습니다. 건강, 건강이 따라줘야지만 제2의 인생 2막, 내가 은퇴 후에 제2의 job을 구하더라도 내가 그 외에 노년 생활을 위해서 은퇴 후에 여가 생활을 보내더라도 중요한 부분은 건강일 겁니다. 한국은 주변에 의원, 병원, 종합병원, 한의원 여러 가지 형태의 병원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가서 바깥으로 몇 발자국 뛰어가도 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차를 타야지만 되고 앰뷸런스 911을 불러야지만 되고 주변에 제너럴 하스피럴이 그렇게 가까이 있지는 못합니다. 건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은퇴 후에 걱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 의료 쪽에 있어서는 한국이 좀 더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한다면 메디케이드, 메디케어가 있을 수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의료보험이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에 있어서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차이에 있어서 깊이 들어가자면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죠. 그렇지만 내가 바로 이용을 해서 의원에 가서 침 한번 맞고 내가 바로 닥터한테 어포이먼을 쉽게 잡을 수 있는 경우에 비교를 한다 그러면 사실 한국이 조금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일까요? 어쨌든 은퇴 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되실 수도 있는 여러분들의 디펜드, 여러분들 사정마다 다르시겠지만 은퇴 후에 가장 불안한 부분은 아무래도 건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유롭게 병원을 들락날락하고 어포인먼트를 쉽게 잡아서 내일이라 당장 병원을 갈 수 있는 미국의 시스템이 되지 못하는 이러한 미국에서 상황, 어쨌든 메디케이드가 됐던 메디케어가 됐던 내가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됐던 어떠한 형식으로 수월하게 순조롭게 받아야지만 은퇴 후에 걱정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건강 문제,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중요하다고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로 넣어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놓는 뉴욕 키다리쌤의 은퇴 후에, 은퇴가 되면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친구 관계, 이웃 관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늙어서 나이 먹으면서 가장 터놓고 싶고 상의하고 싶고 나의 대화가 되고 싶은 상대는 자식인가요? 아닙니다. 반려자입니다. 내 아내와 나의 남편이겠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가장 가까운 이웃 주민, 이웃 친구, 나의 또한 친구일 겁니다. 내 주변에서 살면서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쭉 다소곳이 아무런 조건 없이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주변의 사람, 그 한 사람만 있다면 내가 제2의 인생 2막에 잡을 못 구하더라도 내가 은퇴 후에 인컴 소득이 적더라도 위안이 될 수 있고 상의를 할 수 있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 가장 중요한 나의 친구, 나의 주변의 이웃사람,
여러분들은 얼마나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살아오면서 앞만 보고 살아오고 딴짓 안 하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왔는데, 그럼에 따라서 내 주변에는 내가 가질 수 있는, 내가 터놓고 있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주변인 친구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린 게 무엇이었죠? 은퇴를 결심하고 은퇴가 되는 과정에서의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네 가지의 두려움, 여러분들한테 올 수밖에 없는 두려움, 첫 번째로는 외로움입니다. 노인의 외로움, 50대, 60대의 은퇴자의 외로움. 두 번째는 뭔가요? 건강입니다. 그리고 돈입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한가요? 그건 여러분들 몫이겠죠. 마지막으로는 친구 관계입니다. 자, 우리가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과 두려움의 차이는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환경적인 요인의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는 두려움은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네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하지만 어느 누구도 네 가지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다소 나는 그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만 합당하게 채운다든가 두 가지만 채운다든가 이렇게 만들어야지만 내 행복감도 70%, 80%가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 현재 은퇴를 하고 계시는 중이신 분들도 지금부터라도 네 가지 중에서 나한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순차적으로 정하신 다음에 메모라이즈 하신 순차적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있어서 해결해 나가시는 부분이 있다면 행복이 한 걸음씩, 한 발자국씩 더 다가가지 않을까요? 사람 사는 곳은 대부분 동일하죠. 나이도 서러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외로움이 크다면 낙심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뉴욕 기다리쌤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서 또 뵙겠습니다.